아이고, 예. 올라오시네. 자, 소개해 주시고, 네,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마산 YMCA에서 지금 시민중개실 간사 일을 하고 있는 김봉수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택시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택시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진짜 말로만 들었지 되게 그런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막 문재인 종북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피부로 되게 안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 와중에 이제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뭐 AI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택시기사분이 저희한테 막 문재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문재인은 종북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시느냐 했더니 또어막 그때 막어 북한에 막 퍼주려고 한다, 걔를 당선시키면은 퍼주려고 한다, 그럼 근거는 뭔가요 하면은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때 그러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나오시고 지금 이 시국을 보고 계시는 주위에 많은 분들도 같이 함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아, 그래.